자 이제 갑니다. 3경기 여러분들 안드로메다죠. 개 씹저음에 아웃사이더보다 안드로메다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전문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 아웃사이더는 초반에 트란 빌드가 좀 다양해서 할게 막 풋플레이도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아웃사이더는 그 안드로메다는 트란이 배럭 더블 뭐 이런 류밖에 할 게 없어서 이 형은 저 어른 짓고 있어. 아 3경기가 아웃사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그러면은 영호도 할만하지 안드로메다보다는. 아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전진에서의 배력을 짓다가 이번만큼은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절대 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빌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김민철은 분위기 잡았을 때 몰아치고 역전승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김민철은 만들어내야죠. 예, 그런 어떤 극단적인 준비 아니면은 이용호 선수를 이렇게 쉽게 제압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연구 끝에 어찌됐든 지금 저 빌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세트스코어 동적으로 만들었다면은 그것 자체는 김민철 선수의 준비성이 빛난 이런 그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아 철구님 오면 배팅 할게요. 아 이거는 내가 대신 배팅 해줄게. 인정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대신 배팅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형님 해주세요. 제가 대신 배팅 해드릴게요. 철구님 대신. 다시 다시 봐야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이영호 1253 김민철 555개. 아 이건 이영호 1253에 건다. 오케이 이건 이영호 1253 1253, 아, 이건 1253. 이거는, 아, 이건 못 먹어도 영호지. 오케이, 이건 이영호의 겁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이 김민철, 왼쪽이 이영호. 아, 네, 잘 있다. 저거 좋아. 6시 잘 켜거든. 김민철 선수. 1세트 경기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차를 통해서 승을 따내고 1대를 맞췄습니다. 야, 1253이 그리고 영호인데? 영호가 더 큰데? 그럼 영호한테 가야죠, 여러분. 이영호 선수입니다. 우선은 전승 우승 깨졌습니다. 아 근데 영호가 뭘 할지 궁금해. 남은 두 진짜. 와 근데 여기서 운영으로 하긴 너무 이기기 힘든데 이 영호니까 운영에서 이길 수 있어. 차라리 내가 봤을 때 막 투스타 이러는 영호다 그냥 아싸리 진짜 원배럭 더블하고 후반 보는 운영도 있어요. 근데 영호는 다 잘하니까 영호니까 기대된다. 첫 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게 이겼었던 그 기억들이 한순간에 확 날아갔습니다. 이 저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팔도는 미쳤냐 대가리 총 맞았냐 김민철이요. 그렇죠. 최근에 이 저그들이 이맵 입고 막혀요 여러분들. 안 돼. 계속 나오고 있으면 지난 상황에서 이 선수를 안 하는 맵이야 이 맵. 예. 아 전략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 아 이 형 원배럭 더블이다. 이용한 선수였고. 네. 와, 그렇지 형. 20년 살면서 내 운영 또 바꾸나 옛날에. 이게 뭐냐면 네. 연보성이 옛날에 했던 운영인데 SK 테란하면서 어. 그리고 이 진짜로 큰 그림 그리는 거야. 약간 손맵식으로 SK 테란하면서 나중에 3패 탱크까지 이영호 그런 운영 간다. 어, 초반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4가스는 주고 6가스 안 주는 운영. 5가스 안 주는 운영인데 제 개인하면 보셨던 분들은 아세요. 제 스타판분들. 이영호 원배럭 더블이야. 이거는 영호가 맘먹고 운영 준비한 거야. 진짜로 큰 맘먹고 이 맵에서. 뭔가 이영호 선수가 빠른 배럭스를 주 테마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김민철 선수 와의 다전제 승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극단적인 전략을 초반부터 꺼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선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 위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심리가 생겼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김민철 선수도 운영에 능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 맵에서 진짜 제가 프로리그 때 전담이었는데 이 맵 그때 뭐 했냐면 SK테라면서 배틀 뽑는 빌드 배틀은 뽑을지 모르겠어요 영호가 선멀티 먹으면서 배틀 뽑으면서 이렇게 하는 운영인데 올라가는 건물까지 지금 그런 빌드를 한번 했었는데 안마당 해처리 스포링크 영호는 뭐 그런 건 안 하겠지 한계로 툭툭 건들고 있는 김민철 선수거든요. 근데 왜냐면 배틀이 좋은 게 스컬즈가 한 방이에요. 여담이지만 제가 그 저희 팀의 김동현 지금 경찰 공무원이 된 김동현이랑 게임하는데 배틀 빌드를 했어. 근데 그 양반이 한 게임 하더니 맞춤으로 스컬즈 방업했잖아. 그러면은 배틀이 한 방에 안 집어. 막 그런 것도 와 근데 이렇게 3회차면 이거 존나 불리한데 진짜로. 그것을 오버로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네. 와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야 이거는 왜냐면 어느 상황이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거가 썬크박을 뮤트하면서 바로 이 맵은 자원이 많아서 와 넘기려는 거야 영호가 내가 말했죠 맘먹고 독하게 영호가 운영 준비했다고 4가스에 해치를 바로 필 수 있어 뮤탈 찍기 전에
그 정도로 저거 유리하거든. 이거는 저거는 이 맵은 여러분들 운영이 똑같아요. 뮤탈 띄우면서 하이브 빨리면서 미친 저거거든. 럴커 운영 안에 이 맵은 미친 저거 운영이라서 바로 두 번째 베럭스를 확보를 지금은 한 상황이거든요. 영화 이거는 그냥 밥만 먹고 운영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철을 상대로 운영 마스터 김민철 상대로 지금 미리미리 저 머리 한 길을 넘겨놓으면서 적으로서는 저 머리 하나 때문에 목소리 큰가요? 제가 들을게요. 없는 그런 상황을 한 번에 넘겨야 돼. 이쪽에 사실 힘이 없는 게 저글링 한 마리 넘기면 되거든요.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앞마당 이후에 두 번째 확장기 손이 진짜로 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여기서 비벼서 넘어가면서 예 드론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상황. 아, 못 넘기겠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싸우지 마요 여러분들. 이영호 운영이 아웃사이드에서 와 바로 넘겼어. 야 이러면 좋지. 보자. 지금 이영호는 투메라 아카데미네요. 반대로 또 원래 이 맵은 운영하면 되게 힘든데 이영호 맞먹고 운영 준비한 거야. 좀 나중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투메라 아카데미. 아카데미. 네, 이렇게 되면 저가 존나 웃으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이 맵은 여기서 지금 머리 하나 지금 넘겨놓고 전제까지 미리 이거는 그냥 쩔리 넘기면 돼. 와 센스 진짜. 방황할 필요 없어요. 저거는. 네, 저것 때문에 이제 드론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되면. 분명히 저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타워도 이제 건설을 하거나 해야 되는 예전에 네, 좀 그래서 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빌드가 그 사이에 이제 온닝모탈. 온닝모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온닝모탈이고요. 이 맵은 2H 뮤탈하고 3H 피면서 뮤탈 띄우면서 미친 저거 사가스 먹고 그게 정석인데 일단 이렇게 3H 운영으로 시작하게 되면 진짜 오, 근데 뭐야 끝나겠다. 썬금 박아야지. 썬금 박아야 썬금 박아야지. 이걸 왜냐 이거 보고 있어 김민철 지금. 여기 지금 소일거리 하고 있는 와중에 앞마당에 벌써 병력은 출발을 했거든요. 네. 와, 끝났어 뭐해? 자, 이거 많이. 뭐 이런 그 방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기분 좋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와, 후속 링 나와.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끝나 이거. 링 나왔다. 드론에 같이 막 맞지. 빨리 싸워야지. 같이 싸야지. 좀 실수했다 이 형우. 형우가 실수했다 와. 아 근데 드론 때문에 저울님 와 아니지 막았다 오늘 두 마리 남냐 이거 벙커 진짜 못 들어가게 해야 돼 못 들어가게 아 막았다 와 잘 막았다 이거 잘 막았다 이거 많이 다 죽었지 죽였다 이런 쪼가 불리하잖아 아 쪼가 불리하지 세란이 불리하잖아 와 왜냐면 투베라 컨데 파면 온다 근데 아니 파면 의미 없지 빨리 성큼 막아야 돼 왜냐 링 바람 안 눌렀을 확률이 높아. 그다음에 머리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 파벤 둘 더. 두 개 나와요. 방어 타워가 없는. 아 근데 파벤이 들어가도 덩크는 못 때리죠. 사거리가 안 되죠. 왜냐 바로 안 누르거든 이 맵은 여러분들. 와 파벤 존나 세. 왜냐 방어비 돼 있어. 오. 포스팀 됐어. 와 이거 존나 크다. 존나 세 깡패야. 와 이러면 진짜 존나 재밌다 이제. 생각이? 이런 누구 중요하냐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맵이었으면 게임이 끝난 거야. 근데 이 맵은 존나 부자야. 그렇지. 금방 복구돼 진짜 여러분들. 또라이급으로 복구돼. 이러면 영웅아 내가 볼 땐 할 만한 상황 같진 않은데. 끝냈으면 모르겠는데. 벙커까지 봤어. 머리 숫자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성클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다른 맵이었으면 게임 끝났지 여러분들. 그치? 그렇지. 밥을 너무 많이 뽑았다. 영웅을 끝내려고 했어. 너무 아깝다. 이런 팩토리가 안 올라가 여러분들. 가스가 느려서 늦게 올라오거든. 충분히 이제 정원 세이브를 해서 김민철은 뮤탈 바로 안 찍어 드론 쫙 찍고 늦게 찍을 거야 이 맵은 원래 그렇게 그냥 돌진을 한번 하는 진짜 쓸모없어 이런 그 모습도 볼 수 그렇죠 김민철이 지금 바베로 뽑을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맵은 패토리 빨리 올리는 게 많이 나오네요 예 지금 파이어맵을 8개나 뽑았다는 거거든요 여차 한번 뚫어버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맵은 저거가 미네 워낙하기 때문에 성공 한 통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용우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해봤고 자 이어서 네, 아마 다른 맵들은 선멀티가 아니 마린이 움직일 수 있는 고도로 산멀티로 가는데 여기는 선멀티 쪽에 4-5가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탈을 안 보고 그냥 성우지면서 빠른 할머 가도 돼 그러면서 미친 저가 정석 빌드거든 그렇지 아 선맵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아니 맞는 말이야 자 마라 쪽에 그 데미지 살짝 좀 받으면서 일꾼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 와 이건 무탈 안 찍었다 필드에 쓰셨잖아 이러면 씨발 존나 불리하지 팩토리를 이거 팩토리 빨리 하는 거 좋댔다 오늘 스타부터 이형도 동시 투스타 해야 돼 이 맵은 탱크가 의미가 없어 이 맵은 가서 해처리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맵이 진짜 멀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컨트롤보다도 왜냐면 여기는 저그가 무조건 미니맵 잘 보면서 드라시만 막으면 유량 경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멀티 중요해 멀티 저 정도까지 확보를 하면은 예 게다가 또 저그 입장에서는 그
미네랄로 막혀져 있는 저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조카벨씨 투게스를 한 번에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대놓고 SK트라는 인맵은 그에 대한 그 대비도 하기 위해서라면 공중인의 띠를 다소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무탈로 피해주는 것보다는 정찰해준다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무탈이 똥꼬로 쏴. 겁나 신기해. 사수사용을 한다던가 정면을 뚫다고 뚫어낸다던가 이거는 첫 번째 세트 지금 안 받아야 될 피해인데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무탈이 아 근데 테트 다 봤다. 와 컨트롤 좋아. 자 들어와서 건전했습니다만 그만큼 피해가 좀 있었고요. 어차피 하이브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와. 지금은 가스 확장기지 해터리가 펴졌거든요. 성금 많이 먹어야 돼요. 400억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가스를 많이 좀 많습니다.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용도로 뮤탈스를 활용해야지. 자 일단 미친 저그. 공격적으로 활용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뮤탈스가 그러니까 이 맵을 여러분 제가 운영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가스까지 그냥 줘야 돼. 그리고 5, 6가스 탑스타팅 3인용 안 주면은 섬을 어차피 드랍십 하나로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테란이. 할 때는 영호도 아마 그렇게 준비했을 거야. 김민철도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손콘으로 맘에 물량 막을 수는 없어요. 어 무조건 가져는 가야. 좋겠다 씨. 아 방북대기 썼어요? 어. 아 썼네 됐네. 아 씨.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눕힌 거는 십새끼들아 니를 죽는다 진짜 고소 때린다. 맞아? 어. 뭐야? 아, 좋됐다. 빨리 털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방송 켜져 있는 거 맞아? 켜져 있는 거 같은데. 보이세요?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기지와 가스 확장기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해봤거든요. 어. 네, 진짜? 그 상태에서 병력을 조금 더 미친. 추가를 해서 상대방의 정면으로 바로 압박을 갈 것인지 네, 아니면 드랍십으로 자. 넘어갈 것인지 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봐봐. 네. 지금 공격 갈 필요가 없어 김민철은. 무조건 방어만 하면 돼. 방어만 하면서 울트라까지는 뛰어야지 드랍십 방어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아 설마. 와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튜딩 파운드 수업이랑 플레이드를 같이 쓴단 말인데 그 김민철 만드는 후반만 가면 무조건 안진마야. 어, 어떻게든 사카스 지키면서 어 드랍십만 잘 피하고 아무리 이영호가 운영을 해도 자기가 후반 가면 안진단 마인드입니다. 아웃사이드 가장 정성인 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튜딩 파운드 전에 자, 왜냐면 SK테란 천적은 플레이그거든. 그렇지. 지금은 무조건 베슬러 무탈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 이 타이밍이에요. 마매가 존나 많기 때문에 가디언스 못 막아. 어지 뚫기. 어 뚫기야 이거. 어 근데 마매 존나 이거 뚫릴 수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투 드랍시 분명했을 거거든요. 투 드랍시 막아야 됩니다. 투 드랍시 김민철은 이거 뚫릴 것 같아. 지금 가디 나와야 돼. 이럴 때 어거지 뚫으면 기분 진짜 제일 역같거든요. 수업내 있으면 막지. 가디언이 나와야 됩니다. 아 이런 뭐 뚫렸다 이거 뚫 무조건 뚫렸다. 내가 말한 타이밍 이 타이밍이야 어거지 뚫기. 아 이거 가는 건 좀 아니죠. 아 지금 일단 확인을 했어. 아 이제 막히겠다. 아 안 막혀요 절대 안 막혀 보세요. 어 김민철 뭐야? 어떻게 이게 싫어? 자 들어가면 끝납니다. 들어가면 끝난다 이거. 들어온다고 이거? 왜냐면 이거 진짜 안 된다. 막히면 지는 거야. 막히면 지는 거야. 나 안 막혀, 절대 안 막혀, 잘 봐. 그게 사기라니까, 이거. 봐봐. 끝났어. 와, 내가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마에 어그니 뚫기. 손금 많이 박아도 안 돼. 와, 뚫는다고, 이거. 어, 이거 뚫어. 지파 안 나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가디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게 안 되지. 뭔 개소리야, 당연히 막히지. 아, 내가 그럼 영웅 줬지. 아 이러면 아 절 밀어 아무도 상관없어 사카스라 이제 쫄리 그렇죠. 아 이거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예 앞쪽 서클라인은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아 이거 마멜가 돼요. 근데 뮤탈 죽어서 투드랍스 타임이 한 타임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근데 플레이그까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피나무라 바로 나와요. 마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슬 죽는 게 존나 커. 베슬 다 죽었습니다. 저거는 사카스야 이미 지금. 아 이거 큽니다 진짜 큽니다. 아 드랍시는 떨어졌었네.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드랍시 떨어졌으면 무조건 못 막았어. 타격이 없기 때문에 죽었던 디팔러는 이야 이거 존나 끝나무라. 왜냐면 이렇게 디파일러 상대는 무조건 베슬이 많아야 돼. 베슬 계속 끊어주면서 와리가리 쓰고 있는데 아 영웅 본주가 두 마리 파고 있네. 그래도 할만해. 그러니 할만해. 많이 불리하죠. 왜냐면 이 맵은
당시 쓰야무시라서 모르는데 정말 이제 울트라팀은 지어갑니다. 예. 진짜로 아, 울트라팀은 지어가지고 자 일단은 이용호도 그래도 괜찮은 게 미는 한 번 들어먹었어요. 나쁘진 않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투수이기 때문에 드랍쇼에 한번 타임이 나오거든요. 김민철이 그걸 막느냐 못 막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성공 많이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철은 안전하게 쩌는 기쁨만 존나 뽑는데 더 뭐 욕심낼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우트라 채비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1, 1업 됐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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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아 반응했다. 와 이거 맞췄어 이거. 야 왜 안 떨어져 떨어져. 하나 터졌다. 유탈 반응이 중요하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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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수비하는 쪽이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컨트롤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이러면 선택해야 됩니다. 진짜 예, SK는 내가 볼 답 없어요. 지금 이제 가스가 되고 있다는 거. SK트라는 해야 돼. 지금 저 파이어맷이 혼자 남아서 내가 볼 때 SK는 무조건 줍니다. 뭘 레메하라고 지금? 레메입니다. 레메가 답입니다. 진정한데 원래 레메하면 안 돼요. 이제 자 이거 써야 돼. 이 형 무조건 드랍스 임진목 식탈함밖에 없어. 계속 그냥 어거지로 쏘아 부어야 돼. 근데 김민철이 그건 알고 있으면 바로 이제 커널 타이밍 봅니다. 이거 나 잘 내렸어요. 바로 나온다. 아니지 파베. 파베 섞은 거 개쩔었다. 파베! 파베! 와 가디언고 파베 섞은 거! 와! 봐봐 여성이 맞지. 와 파벳이 나왔어요 가디오고. 아니 울트라가 왜 이렇게 느리나요? 와 파벳 판단 지었어. 아니야 울트라 이제 짓고 있겠지만 예. 원래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지. 아 이겼잖아. 와 가디오고 이것도 본진. 와 멀테빠 진짜. 와 멀테시 진짜 움직임이 사기다. 아 이런 끝났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이제 울트라 다 깨졌습니다 지금. 우차 이래서 미리 뽑아서 놔야 돼. 와, 아, 와, 이거 진짜 절레절레다 이러면서. 이러면 포스 느꼈을걸요, 김민철. 이렇게 유리한 선에서 지면은. 겁나죠? 김민철이 용호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철은 후반 운영이야. 존나 인구도 쌓이고, 사람 막 인구 쌓여도 얘는 운영으로 때려잡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 이 용호가. 그렇죠. 와 이런 속도의 이용호. 어 이용호상 내가 이용호한테 걸어서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고래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연보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이건 이용호 걸어야지 이용호.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